오늘은 꽃과 나무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앞에 있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꽃삽이나 모종삽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를 꽃가위나 전전가위,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흙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흙은 마사토랑 일반 원형 상토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위쪽에 덮을 수 있는 멀칭 재료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돌을 깬 자갈류가 되겠고, 하나는 나무 껍질, 바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섬잣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약간 키가 크죠? 네, 지금부터는 약간 키 큰 나무를 일단 땅에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무 키나 이 분의 크기가 정해졌으면 이 땅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일단은 위에 있는 이런 부선 찌꺼기 같은 것들은 일단은 옆으로 좀 치워주시고요. 구덩이 크기는 지금 아래 보시면은 이 분의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이도 마찬가지로 높이보다 조금 더 깊이 파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덩이를 파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구덩이를 팠으면 어느 정도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서 약간은 채워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넣을 흙은 겉흙과 속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이거는 높이에 따라서 밑을 더 파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약간 마운딩 하듯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높이는 흙을 걷어내면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된 부드러운 이런 흙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흙이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 번씩 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시면서 이렇게 물집을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을 줄 때 물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집을 만들고요. 양껏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나면 이게 물이 이제 다 스며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은 물을 안 줄 때는 이 사람의 발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밟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식물을 살짝 들어서 살짝 당긴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밟아 꼭꼭꼭 밟아 주시면 되시고요. 물을 주었을 때는 이렇게 물이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일단은 세게 밟지는 않습니다. 뿌리 분이랑 기존 토양이랑 이렇게 잘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씩 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보통 더 큰 나무들은 이렇게 밖에 심을 경우는 이렇게 지주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 크기는 지주를 안 하셔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물을 관수를 할 때 똑바로 이렇게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물이 다 먹은 내려간 배수가 된 이후에 하시게 되면 이 토양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식물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을 때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안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물집을 만들었던 흙과 그 전에 팠던 흙을 이렇게 다시 데며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돌들은 이렇게 버려도 되는데 주변에 이런 식으로 놔두면 나중에 멀칭하고 나서 좀 보기가 괜찮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주변에 낙엽이나 아까 저희가 쓰고 남은 멸칭 재료 통해서 이런 바크나 이런 재질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나중에 수분 증가를 막고 미관상에도 보기가 이렇게 좋게 됩니다. 돌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수분 증발도 막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데는 이 뿌리가 자리 잡기까지는 크크크 나무, 지금 이 상태는 괜찮지만 더 큰 나무의 경우는 지주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화면이나 화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